노아라 15세 TOF 환자로 생후 6개월 때 수술받은 이력이 있고 폐동맥 판막 삽입 수술 예정돼 있습니다. 현재 약간의 부정맥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. 최현경, TOF 판막 수술에 대해서 설명해봐. 네? 판막 수술 몰라? 선천성 심장병인 활로 사진 중 폐동맥이 협착된 환자의 경우 돌 전에 폐동맥을 넓혀주는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을 한 후 판막 역류가 생기는 경우 우심실이 커지고 혈액순환이 효과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폐동맥 판막 삽입 수술을 해야 합니다. 인공 판막으로는 조직과 금속 두 가지가 있고. 됐고, 이 수술 네가 맡아. 전달받으셨죠? 오늘부터 우리 최현경 선생이 하라양 맡을 겁니다. 아주 유능한 의사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. 교수님? 어젯밤에 사모님이요? 왜요? 아, 랜드 아니야. 오하라 걔가 그냥 콕 찍어서 바꿔달랬다는데. 너무 걔한테 밉보인 거 있냐? 와, 그게 집에 내가 지 비위를 얼마나 맞춰줬는데 내가 어제도 지 찾느라고. 그럼 어떡해요? 이 사장님 쪽 VIP라면서요. 아, 어떡하기는.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지. 바보냐? 내 점수 못 딸 바엔 상대 점수 깎는다. 몰라? 최연경이 걔가 어디 삐딱한 환자나 보호자한테 고분고분 비위 맞춰주려냐, 걔가? 안녕. 아, 나 최연경. 반갑다. 하라야, 새 주치의 선생님께 인사드려야지. 응?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안정 취하게 해주시고요. 오후에 간단한 검사 하나 있을 거고요. 핸드폰도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으니까 적절하게 조절해주세요. 네. 점심 맛있게 먹고 오후에 보자. 검사 한번 갈 때마다 전화리네요. 그건 시끄러. 간호사들이 문제. 나 이런 싸가지 이거나. 아, 여보. 니년은 또 뭐야? 차트 줍세요. 아이고, 의사년이세요? 의사면 의사답게 좀. 의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환자분 살리려고요. 정확한 진단만이 정확한 치료를 결정하고 그러려면 정확한 검사가 선행돼야 합니다. 환자분은 세 가지 검사를 더 받으셔야 되고요. 뭐 세 가지? 이년이 미쳤나 이거? 내가 니들 손 모를 줄 알아? 이 종합병원 오면 쓸데없이 이 검사 저 검사 검사 왔다 환자는 죽어나고 니들은 떼돈 벌고 야 짐 싸. 짐 싸! 내가 그냥 다니던 한의원에 가서 침이나 맞자고 그랬잖아. 침 좋죠. 침으로 고칠 수 있는 질환이 얼마나 많은데요. 근데 환자분은 아니거든요. 침 믿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. 야, 네가 침에 대해 뭘 안다고 나불대? 좀 알아요, 제가. 살고 싶으세요? 그럼 그냥 여기 계세요. 살고 싶으세요? 어디 얼마나 대단하신가. 선생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쟁일 저렇게 핸드폰만 보고 아님 계속 짜증만 내고 제가 감당이 안 돼서요. 뭐 사춘기인데다가 수술 앞둔 스트레스가 겹쳐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. 전에 주치의 선생님은 남자시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했는데 선생님은 여자시고 하니까 언니처럼 자꾸 얘기를 좀 해봐 주시면 어떨지. 저 언니 아니고 의사고요.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. 네? 전 수술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뭐 원하시면 정신과나 전문 심리상담사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.